네, 필승모터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조준민 대리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K7 차량을 한 대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가져온 이 차량의 등급 K7 VG350 노블레스 프리미엄 등급으로 가장 높은 등급에 있는데요. 그만큼 옵션들도 굉장히 많은데 아쉽게도 썬루프는 빠져있지만 전후방 감지기와 전후방 카메라 그리고 리어 커튼과 메모리 시트까지 완전 다 들어가 있는 옵션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차량의 연식 2010년식의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키로수는 19만 3천 키로 가량 탄 차량인데요. 이 차량의 금액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만 540만원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 차량의 금액이 저렴한데 사고가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무사고 차량입니다. 무사고지만 앞쪽에 단순 교환, 핸더 쪽 단순 교환은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외판부터 한번 볼 건데요. 앞쪽 유리에는 돌팀이나 스크래치 현상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시는데 앞쪽 본네트 쪽 확인해 보시면요. 아쉽게도 돌팀 현상들이 조금씩은 남아 있어요. 아무래도 10년 정도 탄 차량이니까 어느 정도 감안하시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K시리즈의 특장점, 면발광과 HID, 헤드라이트 들어가 있고요. 그 밑에 안개등부터 전방 감지기까지 탑재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는데 앞쪽으로 쫙 와보시면 전방 카메라 말씀드렸다시피 들어가 있는 모습으로 확인되어 있고요. 크롬 굉장히 잘 어울리죠. 저는 매번 크롬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조수석 쪽도 한번 보실 건데요. 우선 앞쪽 휀다부터 단차나는 부분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지고 있고요. 이쪽에 아쉽게도 부펜의 흔적들은 살짝씩 보이고 있어요. 조수석 쪽 타이어 트레드 한번 확인해 보시면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7, 80% 이상 남아있는 모습으로 확인되어 있고요. 휠 상태 굉장히 양호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데 아쉽게 생활 스크래치 정도만 조금 남아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요. 사이드 미러와 사이드 리피트 잘 들어가 있고요. 제가 지금 외판 상태 한번 이제 쫙 보면서 올 건데요. 제가 지금 보기에는 굉장히 양호한 컨디션인데 문콕은 일단 보이는 점 없고요. 이건 지워지는 거네요. 아, 이쪽에 살짝 아쉬운 문콕 정도 하나 보여지는 걸로 확인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 뒤쪽에 타이어 트레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전 차주분께서 타이어를 간 지 얼마 안 된 상태로 이 차량을 판매를 하셨나 봐요. 뒤쪽도 앞쪽과 마찬가지로 7, 80% 이상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뒤쪽의 휠 컨디션 앞쪽과 다르게 상당히 양호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K7의 뒤태를 확인할 건데요. 리어 램프 잘 들어가 있고요. 크롬 고급지게 멋스러운 모습으로 연출되고 있고 그 바로 위에 후방 감지기와 후방 카메라 잘 들어가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트렁크도 한번 확인을 해보실 건데요. 트렁크 내부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준대형 세단답게 굉장히 넓은 공간 자랑하고 있는데요. 전 차주분께서 보관함으로 몇 개 쓰셨던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밑에 쪽 들어보시면 스페어 타이어와 709 잘 들어가 있는 모습으로 확인이 되어지고 있고요. 자, 이제 운전석 쪽도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요. 운전석 뒷핸다부터 앞핸다까지 쫙 보시면 운전석 쪽은 일단 뒷문은 굉장히 양호한 상태고요. 앞쪽에 이건 지워지는 거고요. 운전석 쪽 외판 상태는 굉장히 양호하고 문콕조차 없는 상태로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 차량 제가 옵션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바로 뒷좌석 먼저 한번 탑승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보시죠. 자, 제가 지금 뒷좌석에 이렇게 탑승을 했습니다. 뒷좌석에 탑승하자마자 제가 너무 눈에 띄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 위에 쪽 보시면 이건 구형 K7에만 들어가는 순정 무드등인데요. LED까지 굉장히 잘 나오는 모습 그리고 앉아서 어두울 때 보니까 굉장히 이쁜 모습으로 잘 보이고 있어요. 그 밑에 쪽에 보시면은 에어컨 공조기 잘 들어가 있고요. 뒤쪽에 팔걸이 쪽에도 보시면 컵홀더 들어가 있는 모습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오디오 컨트롤과 2열 열선 시트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뒤에 수납 공간까지 들어가 있고 수납 공간 안에 12V 시거잭 하나까지 잘 들어가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앉아 있으면서 너무 편안함이 느껴져서 옆에 가죽 상태를 한번 봤어요. 시트 상태를. 근데 시트 상태에는 약간의 사용감 외에 이게 10년식 차가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양호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제 앞쪽으로 가셔서 앞쪽에서는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이제 제가 운전석에 탑승을 했는데요. 스마트키 하나 구비가 되어 있고요. 버튼 시동 바로 한번 걸어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시동을 걸어봤는데요. 계기판 쪽 보시면은 냉간시 얇은 떨림 현상이나 부조 현상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요. 실키로수 193,167km 가량 탄 차량으로 확인되시고요. 그 뒤쪽으로 오토 라이트와 와이퍼 잘 들어가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운전석쪽만 오토 윈도우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핸들 왼쪽에 보시면은 버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쪽 버튼부터 전방 카메라 버튼과 핸들 야외선 그리고 전후방 감지기까지 잘 들어가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쪽 우측 위에 버튼 보시면은 이거는 차선 이탈 감지기인데 K7의 구형 K7 차량치고는 차선 이탈 감지기 있는 차량이 거의 없는데 이 차는 진짜 완전 풀옵션급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거는 뒤에 리어 커튼 이따가 제가 뒷면 한번 보여주시면서 확인시켜 드리도록 할 거고요. 핸들 쪽 보시면은 가죽 상태 제가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구형 K7의 핸들 가죽은 이게 이상하게 교질병인가 봐. 약간의 사용감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굉장히 양호한 모습. 제 차보다 양호해요. 저도 구형 K7 타고 있는데 굉장히 양호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왼쪽부터 볼륨 컨트롤러와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블루투스 핸즈프리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제 차량 위에 쪽부터 한번 확인을 다시 해볼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드등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는데 무드등은 요 모드 버튼을 눌러서 껐다가 켰다가 밝기 조절이 가능하시고요. 그 밑에 실내등까지 잘 나오고 있는 모습 그 바로 앞에 이것도 순동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선글라스 수납함 공간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바로 아래 하이패스 룸미러와 전후방 2채널 블랙박스가 들어가 있는데 뒷면 보시면 리어 커튼 아까 보여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리어 커튼 작동까지 잡소리 전혀 없이 잘 되는 모습으로 확인이 되어져 있고요. 그 아래쪽에 센터 페시아 쪽 보시면은 내비 매립 잘 들어가 있고요. 터치감 전혀 지장 없이 잘 되고 있고요. 양쪽에 에어컨 공조기와 그 아래 비상 버튼과 전자 시계까지 들어가 있고요. 오디오 컨트롤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오디오 컨트롤 굉장히 세련돼 보이는데 오디오 안 들어볼 수 없겠죠. 한번 들어볼게요.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에 관심이 있는 사람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12월 26일 일요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지금 오디오 들어봤는데 JBL 스피커라 그런지 굉장히 풍부한 소리로 잘 나오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아래로 풀 오토 에어컨 공조기 들어가 있고요. 에어컨 한번 틀어볼게요. 버튼까지 잘 눌리고 에어컨 바람 시원하게 잘 나오는 모습 소리로까지도 잘 들려지고 있는 모습으로 확인되는데요. 그 아래 보시면은 작은 수납 공간과 C거잭 그리고 USB 억세선 포트까지 들어가 있고요. 저는 참고로 이 차량 타고 다니는데 이 위에다가 그냥 핸드폰 두고 다녀요. 이 안에 명함 놓고 다니거나 그런 식으로 다니고 있는데 그 뒤쪽으로 2구 컵홀더와 뒤쪽에 보시면은 앞열 열선 시트 전자석 열선 시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앞열 통풍 시트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으로 확인을 다 했는데요. 이 차량의 미션 확인을 안 해볼 수 없겠죠. 제가 이 차량을 오래 타고 다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미션이 너무 좋아요. 엔진 상태도 그렇고 미션 상태도 너무 좋아서 타고 다니는 건데 후진기어 넣으시면은 후방 카메라 잘 나오는 모습으로 확인되어지고 있는데 이게 파킹 어시스트까지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엔단 드라이브 나도 전방 카메라 잘 나오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제가 미션을 계속 변속하고 있는데 확실히 K7은 가장 첫 K7인 이 구형 K7이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미션 변속 시에 뭐 충돌이나 떨림 전혀 없이 잘 확인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앞쪽에 나가셔서 엔진 소리 안 들어볼 수 없겠죠. 한번 들어보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자, 지금 엔진 룸 열어놨고요. 엔진 소리 바로 들어볼게요. 지금 엔진 소리 듣고 오셨는데요. 확실히 6기통 엔진이라 그런지 소리가 너무 조용해요. 너무 깔끔하고 저도 진짜 6기통 엔진 타고 싶어질 만큼 너무 깔끔한 소리 내고 있는데요. 이 차량 세부 등급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K7 350 노블레스 프리미엄 등급이고요. 19만 3000km가량 탄 차량이고요. 무사고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앞쪽에 휀다 쪽에 단순 교환 하나 딱 그거 하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이 차량의 금액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만 540만원에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K7을 소개시켜드리는 이유가 제가 타고 있는 차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좋은 차라고 느껴지고 있으니까요. 이 차량 놓치지 말고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고요. 이 차량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다른 차량 궁금하신 분들 계시더라도 상단에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언제든 편안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7 소개시켜드렸던 조준미입니다.